120쪽을 펴세요. 원래 이거는 18문답 요지론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 김동규 선생님께서 보면은 복사정종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 번역을 하신 분이 김동규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원래 저에게 육교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이걸 정리해 놨길래 내가 그 정리한 걸 여기다 옮겨 놨어요. 조금 버릴 건 버리고 붙일 건 붙이고 해가지고 다시 지은 거예요, 이게.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18문답이라는 것은 뒤에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18문답이라는 것은 18가지 용신 처리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18문답이에요. 그래, 18번을 묻고 답하는 그런 학문인데 여기서 일단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다시 재설명이 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기에 익히고서 들어가자 해가지고 여기다 적어놓은 거니까 너무 여기서 모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18문답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18문답 요지론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1번 용신다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용신다연이라는 것은 용신이 많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용신다연이라 그래요. 그래, 용신다연의 법칙에서는 거기 용신의 순서를 찾는다면 1번 써있죠, 그죠?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 용신이 다연이라면 용신을 뜻하는 글자가 많이 나타남을 말하는데 하늘의 기운은 병에 노출시킨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청기, 진세우, 유병지간이라 그래. 청기, 진세우, 유병지간. 그 한글로, 한문으로 쓰는 건 내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 뭐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다할 진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찍히는가요? 위에, 요거, 위에다 찍혀요? 이렇게? 청기, 진세우, 유병지간이요. 착! 하늘의 병은, 그러니까 병은 하늘의 기운은 병에 노출시킨다 그랬어요. 병에. 하늘의 기운은 병에 노출시키는데 그 하늘의 병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1번서부터 5번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일 먼저, 사한요 용지세 해가지고 세유의 임한 글자를 용신으로 쓴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이 이렇게 해월 신사일 날 점을 쳤다면 제일 먼저 이제 세유라는 글자가 이를테면은 뭐 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 여기에 또 축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재성을 대동하고 있을 때 용신 두 개가 나타났죠. 그죠? 일단 두 개 가지고는 다연이라 그러지 않지만 두 개 이상 나타나면 무조건 다연이라고 읽으면 돼요. 다연. 나타날 현자가 어떻게 써요? 써보세요. 나타날 현자. 이거에다가 이건가요? 현대할 때 현자? 즉,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두 개가 나타나면 이놈을 가지고서 응기로 삼는다. 이런 얘기, 응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서 월가일로부터 힘이 없다면 이것이 언제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걸 합하는 자축 합하는 날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하는 진유 합하는 날이라든가 충하는 진술 충하는 날 또는 진일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응기를 찍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응기를 찍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용신이 두 개가 나타나면 세유에 임한 글자를 용신 쓴다 이거예요. 알겠죠? 응기를. 자, 다음에 1월에 임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글자를 용신으로 쓴다 해서
사무권용 1월이래. 사무권용 1월. 월과 일에 임하고 있는 글자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이것이 여기에는 세요는 오하라는 글자를 잡았고 이 사하라는 글자가 이렇게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성이 두 개가 나타났죠. 돈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 두 개가 나타났을 때는 사하가 1월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음기를 삼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사무권용 1월. 그러니까 일과 월에 임한 글자를 가지고 용신 삼는다. 알겠죠? 다음에 사한정료 동용, 사무권용 사불파용 월파, 사불공용 순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한정료 동연에 안정료를 버리고 발동료로 용신 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비록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 이것이 이렇게 동했다 이를테면 세유가 아니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재가 두 개가 나타났죠. 그러면은 하나는 지금 1월에 임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는 뭐예요? 동했죠. 그랬을 때 이 안정효를 버리고 동효로서 응기를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업 이걸 사안정료 동효 안정효를 버리고 동효로서 쓴다. 다음에 사불파형 월파. 이것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해월로부터 얘는 월파를 만났고 얘는 이렇게 정해 있었다. 정해 있었다. 그러면은 이 글자가 월파를 만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응기를 삼을 때 이 월파된 효를 가지고서 응기를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돈이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해월달로부터 사하가 월충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돈이 언제 들어와? 해월달 내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해월달 지나야지 돈이 들어온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이거 월파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사불파양 월파예요. 월파되지 않은 효를 버리고 월파된 효를 중요시 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에 사불공룡 순공. 공망되지 않은 효를 버리고 만일 이놈이 공망이면 얘를 위주로 읽고 얘가 공망이면 얘를 위주로 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돈이 언제 들어오겠는가라고 물었으면은 오화가 이렇게 됐다면은 이거는 갑오일날 돈이 들어오거나 사하가 공망이었다면 을사일날 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용신이 다연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먼저 사한여 용지세 사무권용 1월 다음에 사한정료 동료 다음에 사불파용 월파 다음에 사불공용 순공 해가지고 다섯 가지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즉 무슨 얘긴고 하니 상처가 최고 많은 놈이 그걸 가지고서 위주로 읽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 상처라는 게 뭔지 알죠? 상처라는 것은 발동효 월파 공망 1월에 임한 거 또는 그 세유에 임한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섯 개의 법칙을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어느 걸로 볼 것이냐라고 물으면은 공망을 제일 1순위로 보고 다음에 동요로 2순위 보세요. 공망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 응기되는 거. 여기 인월 16일 날 남편이 그 미군 부대 군무원으로 있어요. 군무원. 그래 남편의 승진점을 물었다면 여기에 보면 산택손이 지택임이 됐는데 이유의 묘목도 있고 그죠? 상유의 임목도 있는데 어느 것을 용신 삼을 거냐 하면은 상유에 있는 임목을 위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동요기 때문에. 자, 다음에 그거는 그 남편의 승진점을 물었는데 이거는 그 관을 용신으로 삼는 거예요. 관을. 그래 이
상요에 있는 술토하고 이요에 있는 축토하고 초요에 있는 미토하고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것을 응기로 삼을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대상 자체는 초요에 지금 그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읽는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다시 배워야 될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고 상요에 있는 술토가 차고 상처가 많죠. 월파에다가 동한 것까지 임하고 있으니까 이놈이 상처가 최고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술월에 승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딱 찍어주면 돼요. 자, 다음에 122쪽을 보시면 복장효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장효. 복장효라는 것은 복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복신. 육효 내에 없는 글자를 가지고 찾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복신찾기라고 하는데 그 복신찾기에서 복신은 이 어떠할 때는 나올 수가 있고 어떠할 때는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천산둔. 자, 여기에서 해월 임무일날 찾다고 칩시다. 건금갑자 여기에 이게 지금 임목이라는 글자하고 자수라는 글자가 복신됐죠, 그죠? 그죠? 아닌가? 건금갑자? 이게 육신을 잘못 붙였네,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붙였을까? 아니, 다 잘못 붙였어요, 다. 아니, 아니에요. 약간 착각을 잘못해버리면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발생해요. 자, 이거는 지금 재하고 손이 복신된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복신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가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복신이 불득출로하고 득출로가 있는데 이 복신이라는 놈인 자식이 어떨 때가 이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어떨 때가 밖으로 나갈 수 없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복신이 이건 복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엎드릴 복자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엎드려 있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못 나가는 놈들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시면 돼? 힘이 좋으면 나갈 수 있고 힘이 약하면
못 나가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임목이라는 글자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임목은 월건으로부터 생조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그럼 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죠?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죠? 그럼 나가는 날은 언제냐면 이게 인일 날 나가요, 거의.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치대는 날 나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이 날짜에 나가고 또는 이것이 생조받는 날짜가 나오는데 이 비신을 충하는 자일 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자, 또 하나. 여기는 이 자수라는 글자가 월건으로부터는 비화가 됐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일진으로부터 좌우 축 맞았죠? 그리고 비신으로부터 토국수 받았죠? 이런 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 얘가 안 좋은 날 언제 안 좋아요? 자날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자날. 이해가 가세요? 안 좋은 날 또 자날 안 좋아. 좋은 날도 출로하는 날 안 좋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그래, 복신이 독출로, 불독출로, 이렇게 논한단 말이에요. 득출은 이 복신이라는 놈의 자식이 월가 일로부터 또는 여기에 어떤 동안 글자가 도와주는 글자가 이 동요가 딱 동해가지고 얘를 생해줄 때 이때 이 복신이 나가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 나가기 쉬운 것이 비신이 월가일로부터 생묘절이 됐을 때 아니 그러니까 묘절이 됐을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비신이라는 것은 비신은 있잖아요. 복신을 생할 수도 있고 극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비신은. 아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얘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복신은 얘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살아나려면 월가일로부터 얘가 힘이 무진장 좋거나 아니면은 이 비신이라는 글자가 공망을 막거나 아니면 월가일로부터 휴수 무력할 때 이 복신이 밖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쉽다 안 쉽다? 쉽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나갈 수 없는 경우 복신이 밖으로 출루가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월가 일로부터 형충을 받거나 복신이 또는 비신으로부터 극을 받거나 또는 동요가 이렇게 동해가지고 이렇게 극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복신 자체가 공망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법이 주로 뭐냐면은 이 비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을 말한다면은 지붕이나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집이나 마찬가지고, 저 복신은 뭐예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놈아가 복신이 월가일로부터 힘이 있으면은 나가기가 쉬울 것이고 월가일로부터 휴수 무력하거나 공망을 맞았거나 이러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 있는데 자수 밑에 이를테면 묘목이 이렇게 복신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점치는 날이 5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좌우충해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도 잘못하면 상처를 입어요, 얘도. 얘가 아까 얘기했죠. 지붕 속에, 집 속에 숨어있는 글자라고. 그럼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얘도 상처를 입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그래, 우리 마눌님께서 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점사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마눌님께서 편한 거야, 무편한 거예요? 못 편한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뜻하는 것인데 그 즐거움 속에서 밑에 복신됐으니까 절대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신이 득출할 수 있느냐, 불득출하느냐, 이런 걸 논하는 거예요. 그게 이문에서 보는 건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 이 복신이라는 놈이 참 재밌어요. 복신이 그 유부녀들이 바람을 피는 경우는 다 간 밑에 제가 복신이 되고 유부남들이 바람을 피는 경우는 다 자기 못해 죄를 복신시켜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점을 치면서 당신은 유부남을 사귀고 있다 이런 거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진토가 재라면 이 밑에 유라는 글자가 관이 돼 있어요. 관이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자기 누가 남자를 소개시켜준다는데 만나면 좋은가라고 물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런 점사를 얻었더라고. 그러면은 그 남자가 쟤하고 이렇게 진유합했어요 안 했어요? 합했죠? 그러면은 여자하고 그렇게 사이좋은데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다른 여자 만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쁜 여자 만나고 있으면 다른 여자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뭘 그래. 그럼요. 그 끼 있는 남자는 어쩔 수 없어. 그죠? 끼 있는 남자는 어쩔 수 없다고. 아무리 뭐 탤런트들 A급들 빵빵히 갖다 놓은 여자들 데려다 놔봐요. 한 두 달만 만나면 다른 여자 만나지. 끼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예뻐도. 이런 거는 다 그 남자가 여자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 이거는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될까요? 라는데 계속 이런 점사를 얻었어요. 또 한 번은.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보험을 하셔. 그 남편은 삼성그룹 어디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점을 몇 번씩 치고 보는데 계속 간이 저렇게 복신되더라고. 그래,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 남편하고 둘이 같이 한대. 애인 두고 계시죠? 이랬더만 애인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만 있어야지 그걸 대놓고서 애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 애인이 무슨 띠냐 어떻게 생겼냐부터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 우리 머리에 지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번 뒷조사나 잘해봐라.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걸 끝까지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도 또 오화가 관성인데 여기에 묘목이 재성인데 이렇게 복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복.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남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점을 쳤어요. 근데 이런 점사를 얻었어. 그럼 남자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예? 남자가 점을 쳤다니까. 우리 부인이 남자가 있냐 없냐. 근데 부인은 쟤잖아요. 그죠? 쟤 위에 간이 있으니까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근데 그냥 그거는 불량스러운 생각이고 실제로 남자가 있는 수도 있고 이 여자가 의처증이나 아니면 여타한 다른 병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꼭 관 밑에 이 제가 복신된 거는 그
여자가 남자가 있다라고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상이 좀 불량스러워지면은 계속 이상하게만 보거든. 이게 저도 가끔가다 불량스러워질 때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다 그렇게 되고 이 다음에 또 한번 배우겠지만 지금 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 형 밑에 복신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 밑에 복신되는 경우도 있고 손 밑에 복신되는 경우도 있고 관 밑에 복신되는 것도 있고 부 밑에 복신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어떠한 글자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형제 밑에 복신되는 경우는 거의 다 금전적인 문제 또는 건강적으로는 감기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음식과 직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 처가 왜 안 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형제 밑에 복신됐다. 그럼 형제는 죄를 극해요? 안 극해요? 극하죠? 편하요? 안 편하나요? 형제 문제로 못 오거나 아니면 금전이 없어서 못 오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려서 못 오거나 이렇게 말을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님이 나를 좋게 해주면은 아 감기 때문에 못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쁘게 얘기해주면은 더 나 쌍말로 말이야 돈이 없어서 못 온다니 막 이렇게 막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 말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죠? 다음에 제 밑에 복신되면 다 여자나 음식이나 재물과 연관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결과죠. 제가 도화를 끼었는데 그 밑에 남편이 복신됐다. 그럼 뭐예요? 제가 도화를 끼었는데 그 밑에 남편이 복신됐다. 예? 그러면 난리 난 거죠, 그거. 남편이. 괴로운 여인 만난 거예요. 그죠? 안 좋은 여자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건 음식과 연관을 해서 하면 되고, 손 밑에 복신되는 건 다 기쁨들이에요, 거의 다 보면. 뭐, 아프면서 왜 아픈가라고 점을 쳤는데, 그 용신이 손 밑에 복신되는 것은 다 너무너무 즐기다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즐기다 아픈 경우 많죠? 예, 운동 너무 해서 아프기도 하고, 커피 너무 마셔서 아프기도 하고, 한약 너무 마셔서 아프기도 하고, 에어컨 너무 틀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죠? 히터 너무 틀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즐기는 것이 좀 과한 거,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된다든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간 밑에 복신된 것이 다 근심 걱정과 연관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과 연관되어 있는 아픔. 여기에서 다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 근심 걱정 속에서 아픈 거니까, 돈도 많이 없거나,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누구한테, 뭐, 뭐라 그래, 그거를. 겁박을 당한다든가, 그런 거. 다음에 부 밑에 복신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날씨에 응하면은 비가 너무 와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알겠죠? 비가 너무 와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윗어른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소식이 두절됐다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부 밑에 복신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걸 저한테 배워가지고 그대로 쓰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안 온다. 근데 딱 보니까 형제 밑에 복신됐더라. 그럼 뭐예요? 차비 없어서 못 오는데 애들하고 너무 놀아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혹시 뭐 너 네 형제 집에 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점이라는 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떻게 통변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통변을 얼만큼 멋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육교 배우시는 아주 예쁜 선생님 있어요.
아까 그 카메라에 있던 여자분. 근데 그분이 잠을 잤는데 자기가 그 역학자로서 운수가 어떠한가 잠을 잤는데 그 하수미제 오효동을 얻었어. 네. 하수미제 오효동 좋은 거 아닌가? 주역에? 주역에요? 네. 좋아요. 최고 좋아요. 하수미제 오효동이. 주역점에서는. 하수미제 캐에서는. 근데 그 캐를 얻었는데 이렇게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수미제가 뭘로 바뀌었어요? 미제가. 미제가, 천수, 송으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참, 당신은 그곳은, 여기가 수죠? 여기가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강이요. 그지? 물이죠, 물. 이거는 뭐예요? 불이죠? 이것은 또 뭐예요? 금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당신이 있는 곳에, 아래에는 물이 흐를 것이고, 위에는 철공수가 있지 않느냐? 그 근방에는. 그리고,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더만. 왜 그래요? 송이 붙었기 때문에. 송이. 소송하는 놈들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경찰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그러더라고. 내가 가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 맞는 거예요, 점은. 알겠죠? 예. 여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가서 맞춰보니까. 내일 또 이런 글자를 가지고 또 맞추라고 하면 못 맞춰요, 이게. 이런 것도 선생님들 활용하셔야 돼요, 잘. 6Q점도 마찬가지, 6Q에서도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건희천은 뭐라 그랬어요? 예? 네? 육체적으로는, 인체로는, 머리. 그죠? 머리면서 딱딱한 거. 고니지는 배. 테이텍은 입. 이이아는 눈, 진일에는 발, 손이풍은 허벅지, 가미수는 귀, 이이아는 눈. 뭘 안 배웠습니까? 선생님이 생각 안 나면 안 배운 거야. 그 뒤에 있어요, 선생님. 네, 거기 딱 보면 다 있어요. 그래, 이런 걸 다 참조하면서 다 같이 써야 되는 거, 다 같이. 계속 같이 써야 돼요. 자, 복장효라는 것은, 득출하고 불득출로 나누는데 어떤 것이 나갈 수 있고 어떤 것이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그, 복신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정물 쳤을 때 복신이 돼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다 그 사람의 아픔이 아픔. 일진점을 쳤는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아픔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일진점에서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까? 자, 신명점에서는 부모요가 음복되면 일반적으로 신명점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은 내 평생 신수가 어떠한가 뭐 이런 점을 치는 것을 신명점이라고 해요. 그 신명점에서 부성이 복신되면은 부모의 혜택이 없고 일의 두서가 없고 간이 공막 맞으면은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비신이라는 그 복신되면은 거기에 다 아픔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23쪽에 안정캐라고 있어요. 안정캐. 자, 안정캐라는 것은 육효가 다 동하지 않고 가만히 정해 있는 효를 가지고서 안정캐라고 얘기하죠. 안정캐.
그래, 안정키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효를 가지고서 제가 신사일주인데 신사무장세네 오늘. 자, 이 캐상이 육효가 다 가만히 정해 있는 걸 가지고서 안정캐라고 해요. 알겠어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안정캐가 나오면은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청기, 진세우, 유병지가 난다 그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청기, 진세우, 유병지간. 그, 하늘의, 뭐예요? 기운은 병에 나타내준다 그랬죠? 그 병이라는 게 동요, 공망, 월파. 이런 걸 가지고 다 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캐상 자체에서 육효가 이렇게 다 무동인 형상으로 나오면은 일이 다 안 돼요. 무동. 이걸 보고 없을 묻자 무동이에요. 동요가 전혀 없는 걸 가지고 무동캐인데 이런 것을 이런 캐를 얻으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동이에요. 저런 캐예요. 즉 변화가 없다는 뜻 되지.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예? 그래 저런 점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당신은 심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정사 안 되죠.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저런 점이 나오거든 선생님. 근데 그게 있죠. 왜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점을 친 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점을 칠 거 아닌가. 그죠? 그런데도 저런 무동이 얻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제 점을 다시 쳐요. 제 점을 다시 치라고. 모르겠걸랑 제 점을 치는 습관들이세요. 알겠죠? 그래, 이거는 안정캐라 그래가지고, 꽃봉오리가 지금 막 피어가지고, 피기 바로 직전에 캐상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책에서 보면, 안정캐는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안정캐를 얻으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추진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안정캐더라. 아셨죠? 그래서 신의 기운은 동요에 나타나는 것인데 신의 기운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동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다음에 난동캐. 난동캐라는 것은 이렇게 한 세 개 정도만 동하면은 이걸 보고 난동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어지러울 난자 난동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난동캐를 얻으면 사람이 심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공부를 하러 갈까요?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하러 갔다가 안 갔다가 하러 갔다 안 갔다 이런 게 마음 씀씀이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바뀌는 것이 저런 난동캐예요. 그럼 사람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그죠? 아침에는 이렇게 했다가 저녁에는 또 바뀌고 이런 변덕장이들한테 잘 나오는 거예요. 변덕장이. 근데 변덕장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그 생각을 할 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더만요. 그죠? 그래 일에 이런 난동캐를 가지고 일에 번복이 있다 이렇게 풀이하면 돼요. 일에 번복이 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는 일의 번복이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 변화, 변동, 소란 등으로 불안전하고 의견 충돌 등으로 일이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난동캐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세우의 용신이 임하고 왕상하면 뜻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진일의 캐 같은 경우도 이제 육춘깨잖아요. 그죠? 진일에케 육춘께인데도 세유의 재가 임하고 세유가 왕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육춘께라도 재물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유가 왕상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 이런 난동캐를 얻더라도 용신이 되는 글자가 왕상하면
그 뜻을 이룬다, 못 이룬다? 이룬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짐발케. 짐발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동한 걸 가지고 짐발케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섯 개가 다동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짐발케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활짝 핀 꽃봉우리와 같으니 현재는 성운이나 장차는 태보한다 그랬으니까 짐발케가 되면 이것도 그 난동케하고 거의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일이 엎어지고 메어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자체가 뒤집어지는 일들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용신이 왕상하고 이렇게 되면 번복은 많지만 이것을 이룬다 못 이룬다? 이룬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만큼 용신이라는 글자가 왕상한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잠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세요. 목이 아프다, 목이.